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강서구 역시 힘든 겨울을 보내왔습니다. 하지만 이웃을 돌보는 구민들의 온정의 손길은 따뜻했는데요.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모금액이 목표액 15억 원을 93% 초과 달성한 28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강서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모금 사업입니다. 올해 강서구는 사회관계망 서비스,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 방식 도입으로 각계각층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. 주민, 기업, 기관,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. 현금 8억 7천만 원, 현물 20억 2천여만 원 등 모두 28억 9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. 코로나19 여파로 모금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었는데요.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기탁된 성금과 성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며 생계비 및 의료비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.